태풍 솔릭이 지나간 뒤에 전남 남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섬진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돌밭으로 유명한 해변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나뭇가지에서부터 페트병, 기름통, 폐우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태풍 솔릭이 지나간 뒤 섬진강에서 한꺼번에 떠내려온 쓰레기입니다. 또 다른 해안가입니다. 태풍 이후 하루 동안 치운 쓰레기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다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 쓰레기가 원래 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큰 물이 지면 이제 계곡을 따라서 흘러와가지고 연안으로 와서 태풍 때문에는 더 멀리 있던 것이 다시 해안가로 모여들게 되죠. 태풍 뒤 여수 해역으로 흘러든 쓰레기의 70%는 섬진강에서 유입된 육상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섬진강 주변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강 길목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상류에 있는 각 지자체들이 쓰레기 관리를 제때 잘 하게 되면 결국은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바다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전남 남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